언니 이게 무슨 물이에요? 이거? 네. 옥수수 알갱이 있지? 옥수수? 어, 그거 부 끓인 물이야. 맛있어? 맛있어요? 어, 먹어봐. 그래. 옥수수? 언니 뭐 옷이 작다고 좀 보자고 했잖아요. 아우 스트레스야. 옷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아 진짜. 이게 맞았는데 맞을려나 모르겠다. 아이고. 아, 좀 따뜻하네. 나한테 안 맞으면 너한테 맞을 것 같아서. 아 네. 나한테 안 맞는 건 내가 가져가라. 네. 내가 가져와 볼게. 네. 이게 넉넉하게 이제 맞았던 옷인데. 이게 지금은 답답해. 이거 언니 옛날에 입었을 때 예뻤던 옷인데. 답답해 언니 이제. 언니 이런 색깔 되게 좋아하잖아요. 답답해. 네. 살이 쪄가지고. 아 어떡해. 안 맞은 나한테 안 맞은 건 내가 가져가. 그래요. 어. 알겠어요. 너라도 좀 이쁘게 입어라. 아 네. 고마워요 언니. 소연아, 네. 또 하나 선물인데 안 궁금해? 그게 뭐예요? 보여줄 게 있어서. 이게 비에나 17이라는 거야. 이게 많이들 먹더라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대. 유산균인데? 유산균이라서 혈지방이 이렇게 도움이 된대. 그러니까 너 또 다이어트 관심 있잖아. 그러니까 네. 같이 먹어보자. 그래요. 그래. 네. 이런 거 알고 있었어? 아니요. 몰랐어? 네. 먹어보자. 이거 우리 잘 챙겨 먹어보자. 그럽시다. 언니. 그래, 열심히 먹자. 아니 선배님 이제 고민이셨던 그 뱃살만 쏙 들어가면 뒤태 이어서 뭐 앞태 옆태 다 완벽해지시겠는데요? 뭐 완벽은 아니죠. 그래도 나이가 제가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별 나이가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별 말 다 듣거든요. 근데 진짜요. 다이어트 유산균 비에나 17이라는 걸 먹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요. 예. 오지부른 맛이 좀 났었어요. 예. 근데 방금 드신 게 그냥 흔하게 먹는 우리가 유산균이 아니라 네. 다이어트 유산균이라는 거죠? 네네네네. 다들 유산균은 뭐 많이 먹잖아요. 예. 근데 제가 먹는 유산균은요.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살까지 빼준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나이 70에 무슨 다이어트나 그랬는데요. 살을 빼야 암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요. 무조건 빼야 되겠더라고요. 아 근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참는 것만큼 힘든 네. 일도 없잖아요. 저는 살 빼느라고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좋아하는 바깥 떡을 먹으면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을 먹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밥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끊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밥을 먹어야 노래가 나오고 일을 하는데 살을 빼면서 탄수화물 줄이라 그러면 저는 살지 말라는 소리를 들렸었어요. 자, 밥은 절대로 먹겠다 그랬거든요. 네네. 아 근데 다이어트만 하면 일단 뭐 굶기부터 계획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잖아요. 아 진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굶는 다이어트를 최악의 다이어트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굶으면 우리 몸은 오히려 살이 더 찔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대부분 굶으면 섭취 열량이 줄어들어서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이어터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다 굶어서 살을 빼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몸은 굶을수록 에너지 절약 기능을 강화해서 기초대사량을 최소화하고요. 지방 축적이 쉬운 상태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굶어서 뺀 살은 체지방이 아니라 몸속 수분이나 근육이 빠져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가짜 체중일 확률이 큽니다. 가짜 체중. 그렇구나. 그럼 음식을 먹으면 금방 체중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살을 굶게 되면 우리 몸은 이제 이를 비상상황으로 생각한다. 굶었으니까. 전쟁 상황으로 인식을 해서 영양소를 더 축적하기 때문에 살이 더 찌는 체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비상상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식탐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 몸은 렙틴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게 되는데 네. 이 렙틴 호르몬이 부족해지게 되면 식욕 억제가 어려워지고 이제 포만감은 느끼기 힘들어진다. 지금 이 말씀은 조금만 먹어도 쉽게 배가 고프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굶는 만큼 렙틴 분비량은 줄게 되고 배고픔은 더 심하게 느끼게 되고 폭식 위험이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네. 그래서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아 굶는 것도 젊을 때는 하지 저는 이제 못 굶어요.
머리가 핑 돌고 막 떨려요. 근데 이야기를 할수록 고채수 선배님이 고른 BNR17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정확히 어떤 유산균인가요? 네, BNR17은요. 건강한 한국인 산모의 모유에서 분리 배양한 것으로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인데요. 무려 20년 동안 17번의 실험을 거친 끝에 찾아낸 아주 귀한 유산균이기도 합니다. 대단하네요. 20년 동안 17번. 저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 한국인 산모의 모유라는 말을 좀 솔깃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딸을 둘을 모유를 먹여서 키웠거든요. 그런데 왜 모유가 애들한테는 다들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산모의 질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때 이 미생물 샤워를 하면서 엄마 질벽에 살고 있던 유익균을 물려받게 되고요. 또 모유 수유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엄마의 다양한 유익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유 먹인 아이기가 튼튼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서 배양한 유산균이라고 하니까 더 말 다 했죠, 뭐. 그런 유산균이면.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고재숙님은 이런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지방간 하나 없이 건강관리를 잘 하고 계셨는데 앞으로 30년을 더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무엇보다도 이제 내장 지방관리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얼굴 주름만 드는 게 아니에요. 배에도 들고요. 삼중 겹겹이로 쌓여가지고요. 보증, 속옷을 안 입으면 커버가 안 된다니까요.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 근육량, 네. 여성 호르몬 신진대사율 등이 줄어들면서 네. 대사를 찌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재숙님께서 고른 이 BNR17은 네. 성인병의 원흉인 내장지방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 실제 국내 한 대학의 연구에서 따르게 되면 비만인 성인 그룹에게 12주간 BNR17을 섭취하게 해봤습니다. 네. 평균 95.4cm였던 허리둘레가 90.4cm로 약 5cm 정도 감소했고요. 어머. 체중 내장지방 체질량 지수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와, 5cm면은 허리 뒤 두 칸 정도 되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네. 어머나, 그 집에 가서 빨리 보조속옷부터 없애야 되겠네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허리둘레까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지방의 크기를 줄였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지방은 크게 칼로리를 축적하는 백색 지방과 칼로리를 소모하는 갈색 지방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BNR17은 칼로리 축적하는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쥐에게 BNR17을 10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쥐의 백색 지방 세포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살찌게 만드는 백색 지방을 줄여준다니 대단하네요. 그렇다고 저처럼 막 먹으면 안 되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문화는 흰 쌀밥과 과도한 당류가 포함된 음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다이어트 할 때 흰 쌀밥, 흰 빵, 떡, 밀가루, 당류가 많은 정제 탄수화물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체내에 흡수되기 쉬운 단당류가 많기 때문인데요. 저는 밥도 줄이고 떡도 줄일 거예요. 네, 이런 단당류의 가장 큰 문제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다는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 경우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을 입을 수 있고요. 이것이 염증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커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혈관이 막혀서 동맥경화와 고혈압, 심근경색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혹시 BNR17이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까요? 네, 도움을 줍니다. BNR17은 단당류를 흡수가 되는 다당류로 전환시켜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당뇨병에 걸린 쥐에게 12주간 같은 양의 식사를 주고 한 그룹에만 BNR17을 투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이 모두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당 대사 능력을 알아보는 경구 포도당 부하검사에서도 포도당 섭취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혈당을 측정한 결과 6주, 9주 후에 BNR17을 섭취한 군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혈당 감소가 개선됨을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살찌면 당뇨병이 오기 쉽잖아요. 근데 BNR17은요 살도 빼주고 동시에 혈당도 낮춰준다고 하니까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